안녕하세요. K발리TV의 김쌤입니다. 2018년 40살이 된 아저씨가 새해 첫날을 스트레칭으로 의미있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. 더 이상 내 몸을 방치할 수 없기에 굳어버린 제 몸 구석구석에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 흉측한 뱃살. 아, 저 질펀한 엉덩이.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이영진 원장님이 들어오시네요. 그래서 시작된 대화. 갑자기 공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. 2월달에? 한달 지금 75kg야. 짱발라면은 67, 8 돼야 돼. 8kg, 10kg도 아니고 8kg인데 뺄 수 있어. 매일 플러스 하고 술 먹지 말고 저녁 조금 덜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해줘? 어, 하자. 나 할 거야. 그리고 예쁘고 저기 발레리나 붙여줄게. 너 모자라는데? 너의 레퍼토리 1번. 나 다 잘해. 아, 또 다 잘하네. 근데 일단 공연을 해야 돼. 해야지 생각하지. 그냥 뺀 다음에 해야지는 안 돼. 이제 내가 목표가 무용수로 복귀하긴 한데 이거 좀 빠르긴 하지 않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. 선생님 말씀처럼 뭐 살 빼야지, 살 빼고 해야지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. 저도 그치? 그렇고 그냥, 네, 그냥 해야지 자연스럽게. 시작이 반이요. 네. 2월 말. 응, 하자. 그래도 온다고 생각해. 노비터. 근데 예뻐져. 우리 원장님 믿고 한번. 네. 네, 해봐요. 알았어. 그럼 한번 해보자.